실제로 집채만 합니다. 집채만 한다고요? 녹조 같은 거 제거하는 시스템이거든요. 녹조를 제거한다고요? 예. 아. 예. 요게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건데. 네, 이거 엄청 클 거예요, 본래. 예, 실제로 집채만 합니다. 집채만 하다고요? 옆에 있는 건물만 하다고. 어, 그래요? 네. 이거 우리 운수 제품 된 거네요? 네. 이거 우리 운수 제품 된 거네요? 그렇습니다. 예. 이것도 운수 제품이고요. 아, 여기 거? 예, 밸브 실이라고 옛날에는 이게 부식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? 부식 방지 장치라는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부착해서 부식되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게 하는 이런 거를. 아, 그래요? 네, 우수 제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. 이건 이제 정수장치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정수장치가 이렇게 포탑을하게 되어있습니다. 이것도 네. 이제 캐비넷만한 크기라 여기 한 20톤 정도 하루에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데. 이것도 원격으로 되는 건가요? 이건 원격으로 다 되고, 네. 뭐 수동으로도 되고, 아, 그래.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작은 도시들. 그런 쪽도 이런 걸 하고 있고. 환경부하고도 많이 협력하시는데요? 네, 환경부하고 굉장히 협력 많이 하고 있어요. 이게 전체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인데 네.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로봇이 생산합니다. 사람이 구인으로. 아, 그래요? 네. 아, 이, 사람이 아, 없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이 생산하는 공정이 지금은 이제 구인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불량률도 거의 없고요. 불량도 없고. 아니 그런 R&D 개발을 어떻게 해요? 아니, 그런 R&D 개발을 어떻게 하세요?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소하고 이 전문업체들하고 같이 제휴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것도 이제 지금 사람이 아직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바꾸시려고 해요? 이것도 지금 바꾸어 봐. 이것도 좀 상당히 열악공정. 아, 어둡고 막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로봇으로 지금 바꿔요. 그러니까 다 바꿔서? 예.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혁신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중심 도시이고 메카입니다. 그래서 R&D 특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혁신 제품, R&D 혁신 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정부가 최초로 구매를 해줘서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줘서 민간에 그리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는 이러한 어떤 시장의 변화,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조달청에서 이렇게 그 혁신조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서 그 장을 넓혀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제품만 봤을 때 원가보다 단가가 낮게 올려놓는 거예요. 그래서 시세가 가격이 업체가 계속 낙찰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기업만 그걸 독식하는 거죠. 대한 공고 유찰 같은 경우에는 효과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. 신적과라는 말이 이제 아예 없었으면 좋겠거든요. 우리 특히 공공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. 마스크 2단계 경쟁할 때 가격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품질 비중을 계속 확대할 거고요. 개정된 게 아마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요.